네, 네트워크 현장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철규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발 웹툰과 애니메이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드라마로 재탄생하거나 해외에 소개되면서 K-콘텐츠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BS 금고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입니다. 열혈 검사가 부패 권력을 맞아 부치는 응징기로 이준기가 주연을 맡아 해외 열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 과거로 다시 돌려보는 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난 다시 돌아왔다. 웹툰이 원작인데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의 입주 작가인 선영민 씨가 그림을 맡았습니다. 역시 같은 센터 출신인 이석재 작가의 한림체육관. 네이버 화요 웹툰으로 연재 중인데 구독자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 부산에서 이런 좋은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지금 이곳에서 너무 작업을 잘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8개국에서 연재되고 있는 구은민 작가의 마왕의 딸 등 220여 명의 작가들 작품이 부산발 K-콘텐츠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들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송정 해수욕장 서퍼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카이 서퍼인 송정, 영도 할매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신귀한 식당 등 부산 제작사들의 작품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체가 일단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의 산재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로부터 이제 소재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영화와 게임에 이어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투자가 K-콘텐츠 해외 열기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